YTN 건강수첩, 이 시간은 김한겸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허리가 오랜 시간 아파온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지팡이, 유모차, 그리고 복대입니다. 지팡이와 유모차는 허리를 펴고 걷기 어려운 분들이 보조기로 주로 사용하며 복대는 허리에 힘을 주기 어려운 환자들이 안정감과 허리에 힘을 쉽게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가 이용하는 복대가 잘못 사용하면 허리에 더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복대는 사용 시 허리를 고정시키고 근육에 힘을 덜 주게 하여 장기적으로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약해진 근육으로 인하여 뼈와 디스크에 더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되는 복대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복대는 허리 통증 초기 2주 정도에 한해서 사용하고 하루 3, 4시간 이상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눕거나 잘 때는 복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단순히 삐끗한 것이라면 5에서 6일 후부터는 조금씩 복대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디스크나 협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복대를 사용함에 있어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김한겸 한의사였습니다. Thank you.